저한테는 안 해주는 거예요, 혜리가.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신나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해주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혜리도 기분 되게 좋아해, 그러면. 구분을 짓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휴, 저 가지고 와. 그 보호소에서 데리고 왔거든요.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갑작스럽게 이제 사망을 하시게 돼서 아이가 보호소에 오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쭈그리고 혼자서 책상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되게 안쓰러워 보였어요. 잠자리를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잠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신발을 물어다 놨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봤죠, 그때는. 되게 사람한테 정을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의 정을 끝까지 혼내게는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냥 허허 웃고 말고. 어머니가 여기서 열어준다고 했을 때 엄마 간식통 줘, 간식통 줘. 저 간식에 포커스를 맞춰서 달라고 하면 굉장히 으르렁대거든요. 근데 그거 관심 없어. 그리고 쓰다듬으면 몸을 만질 수 있어요. 안 가져갈게, 괜찮아. 얼씨. 방석에 이렇게 앉아보세요. 더 다 바짝 붙으세요. 그리고 간식통을 그냥 쓱 빼보세요. 쳐다보세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간식 주세요. 어? 신기해요. 저 손 못 댈 줄 알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얘는 이 물건의 매개체로 해서 뭔가가 이 사람하고 나하고 혜리야. 관계를 맺으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시선을 안 보잖아요. 안 보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을 게 없잖아요. 관계를 맺을 게 없으니까 얘는 이 물건에 대한 매개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보호자님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신다든지 어떤 계기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상실감이 되게 커요. 더 이상 헤어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자꾸 건드렸던 물건들, 관계성 있는 물건들을 자기가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확대해 나가야지만 그게
그게 자기 스스로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로 해줘야 될 게 이게 하나의 이제 습관성이거든요. 하나의 루틴이 됐기 때문에 이걸 지금 끊어줄 필요는 있어요. 망설이고 있대요. 어머니가 손을 툭 건드려 보세요. 너무 잘했어. 혜리 좀 잤어? 엄마 불리는 거야?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잘했어. 아이 착해. 혜리가 제가 필요할 때 종을 치겠죠. 그러면 언제든 달려가서 혜리의 마음을 좀 헤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마 불렀어? 아이 착해. 엄마 불렀어? 혜리야, 적당히 좀 하자.